드링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자,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IM 카로비체의 2023.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8강 두 번째 경기. 신이범 대 세랄 저그 대 저그전. 네, 현재로서는 양 선수의 빌드가 똑같고요. 신이범은 이번 대회 저그 대 저그전 박용우와의 경기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뒀고요. 반면에 세랄은 1레이저는 이겼지만 박수호 강민수한테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다가 아니라 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그 대 저그전의 기세는 이번 대회 한정으로 신이범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리를 거둬주면서 저그가 사기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할 수 있을지 양 선수의 경기 이제 시작됩니다. 3부화장 맹독충 등지. 현재까지는 똑같은 흐름이고요. 다 진화장까지 지어서 입구를 슬슬 좁힐 텐데 거기서 이제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누르면은 이제 높은 확률로 올인이 나오고 방어력 업그레이드 안 누르고 공업을 누르면 이제 후반을 바라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세랄 저글링 더 뽑아주고요. 신이범은 일벌레 조금 저글링 조금 후반도 보면서 초반 러쉬를 막아주려고 하는데 세랄은 먼저 저글링 찍어서 괴롭혀주려고 합니다. 신이범의 맹독충 등지 완성이 됐고요. 하지만 세랄의 저글링이 벌써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왕과 저글링으로 수비를 해줘야 되는 상황. 오, 저글링 많아요. 맹독등지가 조금 느렸던 신이범. 오, 세랄 맹독까지 오거든요. 잠시만요, 여왕도 여기 정리하면 안 돼요. 저글링 나오기 전에 여왕 또 끊기나요? 지금 신이범 이거 세랄 올인 아닌 거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 세랄의 일꾼이 더 많은 상황. 여왕 살려야 됩니다, 신이범. 아, 맹독충도 정리당했고요. 초반 저글링 맹독충 찌르기에 지금 혼비백산 신이범 일벌레도 잡히고 정리 또 왔습니다. 어우, 아, 손에 많이 봤어요. 이러면서 세랄 방업 눌러주면서 바퀴 속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 정찰도 안 당해요. 물론 지금 진화장이 꿀렁꿀렁거리고 있고 업그레이드 진행 중인 거를 신이범이 알 수가 있었고 바퀴 속을 봤기 때문에 좀 빠른 번식지는 아니라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세랄 슬슬 바퀴 찍고 공격 나갈 준비합니다. 신이범이 이거 막아내는 거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저글링 맹독충 싸움이 좀 나오고 있고요. 맹독충 줄이러 가는 세랄의 저글링들 그러면서 저글링 맹독충 컨디션 너무 좋은데요. 강민수 박수 뭐야? 어떻게 이겼어? 너무 잘하는데요. 아니 지금 제 방송에서 나오는 세랄 진짜 미쳤습니다. 모든 종족전 너무 미쳐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 거야? 아니 컨트롤 지금 저글링 또 하나 내줘서 또 맹독충 바로바로 점사하고 크게 돌고요. 지금 솔직히 세랄이 올인인데 세랄이 일꾼이 더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와, 밥소사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막나요? 막을 수 있나요? 근데 막아도 이거 뭐 신이범이 뭐 예를 들어서 3부화장을 포기하고 앞마당에서 막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미래가 있나요? 뭐 번식지가 빠르긴 한데 번식 취소했나요? 어떻나요? 네, 신이범 저글링 돌리고요. 하지만 방업이 곧 완료가 될 것 같은 세랄의 저글링들. 바퀴는 이미 센터를 지났습니다. 공유력 바퀴. 그리고 또 신이범도 배를 많이 안 불렸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바퀴 찍어주고 이게 이게 방업의 장점이죠. 여왕 하나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맹독충 하나의 저글링이 폭사한다고요. 신이범도 일벌레 안 불렸기 때문에 바퀴 숫자는 많습니다. 세랄의 저글링 오기 전에 여왕과 함께 후속으로 버틴다면 이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죠? 버틸 것 같죠? 지금 세랄의 저글링들이 신이범 소수의 저글링이 억으로 많이 끌렸어요. 신이범 역시 여기까지 올라온 소수답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랄이 좋은 건 뭐냐면은 거의 맵백 같은 판단하거든요. 야, 이거 가보니까 오케이 움직임 좋네. 바퀴 맞네? 막히겠다. 바로 일꾼 찍고 번식지 찍어요. 그래서 지금 세랄이 불리한 게 있냐? 하나도 없거든요. 이 선수는 항상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본인이 정말로 올인을 해야 될 때 제외하고는 여차하면은 중후반을 바라보고 경기를 크게 바라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맹독충 두기 신이범 과연 그래도 세랄도 미니범 한번 놓쳐줍니다. 근데 대박은 안 났어요. 일꾼 4개 정도면 내줄만 하고요. 그리고 신이범은 수비하면서 또 번식지를 취소했거든요. 세랄이 과감하게 모든 자원을 다 취어짜내서 바퀴 저글링 맹독충 러쉬하면은 번식지까지 올리는 자원까지
바퀴에 사용하고 싶어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테크도 밀립니다. 근데 지금 신이범도 상대방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눈치를 잘 채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경기를 끝내보겠단가요? 공이로 바퀴랑 함께 저글링 가는데 이거는 지는 한타거든요. 아, 바퀴 많은 거 보자마자 일꾼 찍는데 안 좋은 판대에 됐습니다. 신이범의 저글링 너무 멀리 있거든요. 업도 5초 뒤 밀리고요. 아, 신이범 세라리 배 불릴 줄 알고 갔는데 배 안 불렸어요. 오히려 두 번째 올인을 준비하고 있었던 세랄 가뿐하게 막아내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두 선수 이번에는 저글링 민독충으로 서로가 좀 빠르게 치는 그런 플레이는 안 나오고요. 일꾼부터 찍어주면서 중후반 바라봅니다. 진화정 올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선방업을 또 눌러주는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일꾼 조금, 저글링 조금, 맹독충 조금. 자, 세랄 바퀴속을까지 지어서 입구를 좁히고요. 어, 바퀴속은 뒤쪽에 지었죠. 앞마당 관물 뒤쪽에. 오, 세랄 바퀴속을 안 보여줍니다. 방업. 자, 세랄 미니맵 여기 보시면 뒤에 지었어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방업. 오, 세랄이 또 술을 먼저 꺼내 듭니다. 잘 못하게 막아주고요. 세랄은 또다시 한번 바링링. 신이범은 공업 바퀴의 번식지. 일꾼 쭉 찍습니다. 잠깐만요. 일꾼 한 55기 정도에서 멈추고 빨리 파악한 다음에 출발할 때쯤 혹은 출발하기 전에 가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막을 수 있는데 일단 세랄 정찰 계속 차단했고요. 신이범 일꾼 69기까지 갑니다. 세 번째 기지에서도 지금 가스 다 지은 거 봤기 때문에 신인범이 일단은 못해도 한 4가스 가져가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 물론 본진에 1가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지 쪽에 가스를 지어줄 수 있긴 한데. 아, 둥지탑 신인범 이거 빌드 갈린 거 아닌가요? 정말 지금이라도 보고 바로 가촉 올리고 바로 바퀴 다 찍고 가능할까요? 야, 이거 뭐야, 헤이크. 와, 이거 가스 필요 없거든요. 와, 야, 이거 완성시켜놨어요. 바퀴 나옵니다. 신이면 빨리 다 취소하고 아니면은 그냥 앞마당에서 막고 뮤탈 띄운다는 난이도인데 일단 가축이 여기에요. 자, 다시 한번 저글링 난입 막아낼 수 있나요? 정면 막아낼 수 있나요? 일단 여왕도 살았고요. 정면 정면 바링님 가축 완성 안됩니다. 자, 신이범도 공이력 되어있고요. 어, 바퀴 많은데요. 맹독충과 함께 들어가는 세라렘 병력들 가축 아직 완성 안돼있고요. 아오, 이거 아슬아슬하긴 해요. 생각보다 신이범이 배를 잘 불렸는데도 병력이 많거든요. 페이크를 하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줬을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막으면 이깁니다. 오히려 그냥 이것저것 다 해버렸던 세랄이어서 뭔가 공격에 날카로움이 덜했던 게 아닌가. 야, 둥지탑 취소한 판단도 좋았고요. 바퀴 잘 찍어서 막고 공이업도 눌렀고 신이범이 모든 수치에서 앞서 나가거든요. 야, 신이범 역시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대적 네임밸류의 무게감은 당연히 세랄이 훨씬 많이 앞섭니다. 세랄의 네임밸류는 조성주보다도 앞서죠. 지금 2등이 조성주고 1등이 세랄인데 신이범도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력만큼은 뒤지지 않는 겁니다. 일단 바퀴 압박 보내면서 뮤탈 변수 노려보는데 오, 바퀴 많아요. 세랄의 저글링도 방업에 대해서 일단 뒤쪽으로 싸먹는데 신이범 생각보다 이제 방업 저글링이라서 오래 버티는 모습. 야, 이건 또 안 가는 게 좋았던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원래 신이범도 가만히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움직임을 통해서 이들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신이범이 이렇게 쉴 틈 없이 압박하다 보면은 세랄이 뮤탈을 전혀 의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원래 세랄 같은 선수는 번식체 완성되자마자 바로 감시곤주 생산해서 상대방 기지 정찰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렇단 말은 뮤탈이 뜨는 순간 주도권이 확 넘어가게 되고 그 뮤탈로 인해서 벌어지는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 2업을 취소한 다음에 뮤탈을 찍고 다시 한번 공격을 찍는데 세랄 이제 소강 상태 들어서 다시 감시 오 봤나요 이거? 봤으면 이제 포초를 지을 텐데 여기서 일단 바로 보여주네요. 대군주 끊어주고요. 센터 쪽에 지금 대군주가 4개 정도 있거든요. 인구수 막히고요. 그냥 올인 가나요? 올인! 세라 지금 인구수도 막혀서 병력 안 나오고요. 호촉 여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되나요? 신이범 1대1 맞춰줄 수 있어 보이는데요. 가촉도 있고요. 신이범 이길 수 있겠다라는 표정 아닐까요 방금? 마지막 올인! 일단 뮤탄은 절대 밖에 개멸축이 못 잡습니다. 때려 죽어도 못 잡아요. 하지만 그 전에 지상군을 다 노리고 피해를 많이 주겠다라는 세랄 히달리스크 굴을 올리지만 여기서 바퀴 다 못 죽이고 본인 바퀴 다 잡히면 영러시 누구 어떻게 막습니까 세랄 최대한 상대해주군요. 세랄의 1-1업 바퀴 여기서 상대방 바퀴 잡는 건 당연한 거고 일꾼까지 많이 잡아야 세랄이 이기는 거예요. 일꾼까지 잡아야 됩니다. 아 바퀴 계속 나오면서 버텨주고 있는 신이범 뮤탈이 그냥 딜을 계속 먹고 있죠. 일꾼 많이 안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은 히드라 뽑아도 세랄 업도 밀리고 일꾼도 밀리고 다 밀립니다. 이제는 2세트 승리 신이범이라고 글자를 미리 새겨놔도 좋지 않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세랄의 연속적인 바퀴 찌르기를 신이범이 잘 막아줍니다. 이게 박령호를 2대0으로 잡아낸 신이범이에요 여러분들. 세랄도 잡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신이범 평온한 표정 부하정도 늘려주고요. 굳이 올인으로 넘어가지 않는 신이범 내가 유리한 경기니까 니가와 해봅니다. 세라는 후반을 바라보기에는 차이가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유닛을 짜내서 공격을 가보려고 하는 모습. 일단 히드라 나온 거 봤고요. 추가 멀티 없는 거 봤습니다. 도수의 히드라 잡아보려고 했지만 일단 뮤탈리스크 여의치 않아서 뒤로 빠지고요. 돌리는 맹도까지 잘 파악하는 신이범. 신이범 이제는 200 찾기 때문에 뭐 멀티도 돌아가겠다. 공격 가볼만 하죠. 돈 많으니까요. 들어가 봅니다. 담즙 일단 담즙은 세라이 잘 피하긴 했어요. 히드라가 열일을 하고 있긴 한데 히드라가 진짜 너무 열일을 하고 있긴 해요. 오 히드라가 진짜 열일을 했어요. 이게 업 차이도 2업이 1-1업보다 좋은데 히드라의 딜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담즙 히드라의 딜이 문제긴 한데 설마 이 경기 히드라가 1내는 거 아니겠죠? 가스통 제압한 신이범 담즙 자꾸 피하니까 괴멸층보다 히드라의 평타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올라갑니다. 담즙 세랄 잘 피하고요. 아 근데 맞았어요. 좌측에서 좀 맞았어요. 과연 히드라가 아직 딜 넣었는데 바퀴가 결국에 제압당하면은 여기 히드라도 딜 못 넣고 아 담즙 많이 맞았습니다. 좌측에서 물량 GG. 자 맹독충 동지까지 뽑았고요. 이 두 선수 다 서로가 극단적인 초반 플레이보다는 중반 이후에 저거대 저거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체급 차면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신이범이 세라 상대로 뭘 자꾸 걸었어야 됐어요. 그쵸? 근데 신이범도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계속 운영 갑니다. 2세트는 다름 아닌 세라리 계속적으로 게임을 끝내려고 했는데 신이범이 계속 막았죠. 완전히 반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바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세랄 때 오 뭐 이렇게도 보여주네요. 맹독충 동지 오 뭐야 이거 뭐야 아무튼간에 세랄이 수비를 계속 해내면서 아 이거 세랄은 역시 엄청난 철벽입니다. 신이범이 그렇게 뚫으려고 해도 못 뚫네요. 이런 경기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신이범 세랄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세랄 같은 경기력을 본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진화장으로 입고 좁히고 있는 모습. 신이범은 진화정으로 공업부터 지금도 공업이죠. 지금도 올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글링 하나 정찰. 아니 신이범 언제 또 스텝업을 했죠? 그런 거는 이제 유튜브 다시 보기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고요. 신이범 저글링 맹독 중이 세라기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 근데 세라 두 개 이렇게 남아버리면은
미세하게 세라리 이득이긴 하죠. 밖에 찍고 가축 올리고 있는 신이범 감사합니다. 일단 뮤탈을 준비하는데 이거는 뭐 신이범도 당연히 무난한 반반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정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라는 불리할 때도 정찰을 하려고 하는 선수기 때문에 정말 당연한 거고. 근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또 뮤탈이야? 약간 이런 표정이었는데요. 신이범 추가 보화장 늘리고요. 뮤탈 찍어줍니다.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 알고 그냥 살짝 찔러주는 걸 거거든요. 오! 그냥 들어가나요? 되나요? 오! 확 들어갔어요, 신이범. 근데 나오는 바퀴들이 있기 때문에 막히긴 막힐 텐데 어느 정도로 이득을 거둘 수 있을지. 왜냐면 후속이 뮤탈이라서 못 끝내거든요? 이득을 얼마나 볼지? 여왕 끊고요. 바퀴가 지금 골고루 맞아서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요, 신이범. 근데 이 바퀴가 결국에는 소모되면은 똑같거든요? 오히려 세라리 일꾼 더 많고 업 두 개 다 투자했고 히드라도 있고 이 이후에 뮤탈이 어떻게 활약하냐. 여왕 믿고 포촉 하나도 안 지었어요, 세랄. 이거는 세랄의 방심과 신이범이 잘 들어간 그런 판단. 왜냐면 여왕 믿고 소수 뮤탈만 나올 거기 때문에 포촉을 아예 안 지은 세랄. 근데 포촉 하나만 있었어도 이런 거는 안 당했을 텐데 바퀴 공격 오는 신이범이 뮤탈을 안 뽑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바퀴가 공격 가는 척 신이범의 뮤탈을 물렸는데 이러면서 바퀴 또 잡히고요. 빠르고 테크 좋고 뭐 조합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량이 딸려요. 일꾼 손해도 컸고 지금 포촉이 없었다 보니까 히드라도 따로 끊기고 야 이거 신이범 다시 바퀴 찍어서 가면 뚫립니다. 둥지탑을 두 번이나 봤는데 바퀴 공격 오다 보니까 뮤탈 아예 배제를 해버렸어요. 이거 히드라 따로따로 나오고 다 먹히고 그리고 4기 상대는 안 하네요. 뮤탈이 7기나 되는데 역시 적의인 신이범 히드라를 저평가하지 않습니다. 계속 싸워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거 차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정말 많이 납니다. 뮤탈로 활로 모색하고 경기 유리하게 만들어준 신이범. 히드라 담즙 피해주는 세랄. 히드라의 힘 뒤쪽에 히드라 업도 없어요. 좀 히드라 점사 안될까요? 히드라 점사 안되나요? 히드라의 힘 업도 앞서는 히드라. 하지만 받쳐주는 물량이 없나요? 세라 밀리나요? 뮤탈까지 지지. 가스는 안 짓습니다. 이러면 운영이라고 봐야겠죠. 가총러쉬는 정말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저글링 찌르고 운영일 것 같은데 저글링을 한 14기 정도 찌을 거예요, 신이범. 그럼 세라는 일벌레 한 14기 정도가 내려가서 막아내야 되고요. 진짜로? 우와! 잠깐만요. 대단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가총러쉬. 정말 오랜만에. 지금 세계 상금 랭킹 1등에 자리 잡고 있는 세랄. 고투라고 평가받고 있는 세랄. 꺾기 위해서 2대1 매치 포인트 유리한 가운데 신이범이 가총러쉬 준비합니다. 근데 와 이거 세랄의 살나무 위치부터 가총러쉬 의식한 거예요. 가촉을 최대한 늦게 만들라고 지금 진화적으로 한번 막았고요. 이러면 취소하면 되죠. 가촉 지연돼. 그렇죠, 취소하죠. 최대한 진화장으로 가촉을 멀리 건설하게끔 했습니다. 컨트롤 싸움. 저번에 먹혔어요, 신이범. 역시 세랄의 대처인가. 일단 봐야 돼. 끝까지 보죠. 저걸님 일벌레 컨트롤. 저기 가촉 3동인데 저 잡아야 되고 일단 한동 파괴. 컨트롤 싸움. 이런 거 막는 세랄 너무 잘 막아요. 미쳤다 진짜. 잠깐만요. 이거 괜히 이건 그 결과론이긴 한데 이 선수는 그냥 AI입니다. AI 이런 거는 진짜 AI예요. 아니 뭐 이렇게 사이즈가 1도 안 나오게 컨트롤을 하고 대처를 하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신임 선수도 약간 거북목 자세고요. 박민 선수는 그 양반 다리 그리고 다리 꼬고 하는 선수들도 많고 어쩔 수 없어요. 의자에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정자세가 제일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자세보다는 이제 몸이 편하고 몸이. 근데 인간 잠깐만 나 화나네 갑자기. 인간은 왜 그런 거야? 왜 몸에 편하면은 안 좋고 몸에 불편해야 좋은 거야? 개 어이없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떤 놈이 이걸 빌드를 이렇게 짜가지고. 자 이번에도 삼부화장 맹독충까지 똑같거든요. 저글링 정찰 들어가는 신이범. 정찰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지금 크게 없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오 세라리 대놓고 맹독충 만들면서 신이범 맹독충 만들고 있겠죠. 지금 세라리 개인 화면이라서 안 보이는데. 오 저기 아 좌측에 있었네요. 근데 저글링이랑 여왕이 없어서 어어? 맹독충 다 잡히고 여왕 또? 어 저글링 나왔구요. 허무하게 끝나면 안됩니다 신이범. 최대한 수비해주고 있는 신인범 모습. 그리고 맹독충 다시 만들어줍니다. 맹독충 방금 만드는 거 봤기 때문에 바로 점사 들어가는 세랄. 세랄의 맹독충도 잡혔고요. 신인범 버텨줍니다. 역시 신인범 방업. 신인범이 이번 경기에서 이번 다전제에서 방업 바링링을 아무도 안 했거든요. 오. 근데 만약에 신인범이 치면 신인범 선수 팬분들은 정말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운영 이렇게 뭐 번식지 이후에 플레이로 두 번 이겼는데 가총러쉬 바링링러쉬로 두 번 막혀서 치면은 팬분들이 진짜 많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 그건 결과론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입니다. 신이범은 일단 바링링 가고요. 세라는 아직까지 근데 지금 세라 방어 안 눌렀기 때문에 세라를 무난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맹독충 돌리기 신이범 대처 잘해줍니다. 아 뭐 대기? 100기 정도 줄만 하고요. 문제는 세랄이 이걸 알고 있냐라는 거. 100기 지금 100기 다 스킬을 찍어요. 번식도 안 올리고. 어? 업도 안 돌리고? 눈치를 챘나 본데요. 아, 아니에요. 눈치인 거 아니에요. 놀래라. 그냥 일단 한번 찍어서 이거 페이크 치려고 하는 건데요. 어? 페이크 치고 운영이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일꾼을 막 찍을 거거든요. 바퀴 나온 거 봤는데 신이범 입장에서는 뭐야 왜 바퀴가 나왔지? 아 아이크 번식지 바로 올립니다. 설마 신이범 여기서 일꾼 찍나요? 물론 근데 세랄도 바퀴를 계속 찍네요. 야 이거 뭐 디테일이 저글링으로 저희 눈에는 다 안 보이는 그런 계속 선수들끼리 저글링으로 오가는 그런 정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이범은 번식지 취소했어요. 얘 간다. 나는 간다. 방업 됐고요. 밖에 나온 거 봤고요 세랄. 가쪽 아직 안 올리고 있습니다 세랄. 신이범 이제 갈 거거든요. 오 세랄 일꾼 60기. 60기면은 컨트롤 진영 싸움입니다. 막아 볼만해요. 근데 가촉을 동반을 안 하면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모르는 모습인 것 같은 가 세랄. 맹독충 주기 견제. 바퀴 더 찍고요. 맹독충 더 만들어주는 세랄. 막아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왕 다 끌고 와야 되고요 세랄. 신이범은 뚫어내야 됩니다. 맹독충 못 만들기 점사했고요. 들어가는 신이범의 저글링들 방업이 됐기 때문에 한 번에 안 터지고요. 오 여왕 다 오고 맹독충 뒤 더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이게 이기면은 막으면 뚫으면 뚫으면 끝나고 막으면 끝납니다. 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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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범 뚫나요. 바퀴 더 있고요. 저글링 위쪽에 뚫은 거 같나요? 뚫은 거 같은데요. 신이범 아니가 아니가 좀 더 봐야 돼. 아 세랄도 지지. 야 아 세랄 아 잘했다고 하고 인사도 하고 아 세랄 신이범도 너무 잘했고